잠시만, 약 3초간 이 화면을 응시해보세요. 이것은 실제 태양의 모습입니다. 나사의 태양활동 관측 위성이 133일간 태양을 촬영한 영상을 약 1시간 분량으로 타임랩스 시킨 것을 다시 4분여가량으로 변환시킨 것입니다. 인류가 가장 가까이 살펴볼 수 있는 우주 속 항성과 행성 그리고 위성은 태양,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의 행성과 위성, 그리고 지구의 위성, 달 뿐입니다. 그중 태양계의 중심이 되는 별, 태양계 유일의 항성인 태양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침 나사의 SDO가 2022년 133일간 태양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였습니다. 태양활동 관측 위성은 2010년 2월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된 태양 관측선입니다. 태양 내부 활동과 핵융합 메커니즘, 자기장 등을 탐사하는 것이 목적인 장비입니다. 중량은 1.7톤이며 정지 궤도로 고도 약 36,000km 높이에서 태양을 찍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SDO는 지금 보신 이 화면처럼 위치가 공개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 태양을 찍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의 SDO 덕에 우리는 태양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SDO는 13년 동안 꾸준히 4K, X4K 해상도로 태양을 촬영하였고 매일 지상으로 1.4TB의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SDO는 앞으로 수년간 태양을 계속 지켜볼 것이며 우주비행사들과 인류의 우주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나사의 이 화면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던 태양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사의 설명을 빌리자면 인간에 대해 각인된 그 태양의 모습은 과다 노출된 밝은 흰색의 섬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볼 수 있는 빛, 가시광선만을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하얗게 보이는 것입니다. 보통 강렬한 태양이라고 표현하는 그 태양의 모습입니다. 태양은 가시광선 외에도 많은 스펙트럼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SDO는 지금 보시는 10가지 정도의 다양한 특수 필터를 통하여 서로 다른 파장의 스펙트럼을 관측하고 목적에 맞는 영상과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SDO의 특수 필터로 촬영된 본 영상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태양의 모습, 코로나 루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태양은 0.0001초도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화면을 보고 있자면 빠져들어 갈 것만 같습니다. 다시 약 5초간 이 화면을 응시해보세요. 어떤가요? 단지 태양만을 보셨을 때는 그 크기가 가늠이 안 되셨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집, 지구, 너무나도 작디작은 행성입니다. 태양 옆에 지구, 직접 눈으로 보고 있어도 체감이 안 되는 비현실적인 사진 같습니다. 반대로 태양은 정말 거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뮬레이션상에 구현된 태양의 모습입니다.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보았을 때는 가시광선이 하나로 섞인 우리가 아는 그 빛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갔을 때는 밋밋해 보입니다. 끊임없이 융합하고 있는 살아있는 태양을 보고 나니 역시나 이 태양의 실제 모습이 더 보기 좋습니다. 이러한 태양의 모습을 처음 보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초현실 우주 체감은 앞으로도 절대다수의 일반인에게 맞는 그런 소재를 찾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주 다큐멘터리를 들고 주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채널로 만들어가는 게 제 작은 소망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귀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